있습니다. 언니 여기 뭔가 의심스러운 자국이 있어. 펴달라고? 펴 있네? 대박 대박. 네? 돈이 필요했네. 저희는 범인 샀습니다. 범인은 토란트 직원입니다. 아, 야 바텐더 맞아. 아니면 총수배인? 야! 박영민의 옷조각 있어. 뭘? 핸드폰이다 언니. 뭐 하나 나왔어요. 다이어리? 이 차를 준 사람을 찾아야 돼. 비행문서 있는 건가 여기? 아, 여친 탐정단 출동! 총집인 아니면은 그거야, 프론트. 왜냐면은 얘는 그냥 타주기만 했고 음료를 얘가 전달하고 얘가 음료 재료 수령미 채워넣기로 했거든요. 바텐더. 야, 저 문이 열리는 문인 거 아니야? 뭐가? 어디 문이? 나무 보존을 조건으로 기존 반경 50m 이상의 거리에 벽을 설치한다는 말. 이 증거 인멸을 김선남인데요? 이건 뭐야? 잠깐만. 만년 나무 보존 중심 벽을 설치. 나무 보존을 조건으로 기존 반경 50m 이상의 거리에 벽을 설치한다고. 이거 저기 문고리가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이거 봐, 이거는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라는 거 아니야? 에? 그치? 어? 근데? 어? 뭐야? 근데 이게 열린다는 거야? 귀엽네. 아니면 이거 뭐 디리링 맞추면 원래 언니 방탈출 가면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타거나 이런 막 동작하는 거 맞고? 열리나 이게? 뭐지? 아니 언니 무튼 이거 둘 중 하나라니까요? 총지베인 아니면은 프론트야. 우리 힌트 한번 쓸까? 그럴까요? 나 왠지 영감이 떠오를 것 같아. 와 이거 열리는 거 맞나 봐. 아, 제도 순서대로 병을 배치해보자고. 내가 했잖아. 이거 내가 해놓은 거야. 저기 제조 순서가 응. 식초, 사이다, 탄산수, 레몬즙이래. 그래서 내가 이걸 힌트를 못 찾겠어. 이게 이제 뭔데? 이건 저희가 맞춰놨던 건데 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막 숫자나 이런 것도 없어. 아니 여기다 다시 올라놔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맞는 거 같아. 식혜. 이거 식혜 이거. 가장 먼저. 맞아! 맞아! 이게 뭐야? 요정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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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해방? 너였니? 어디야? 그래 내가 이 문이... 아 잠깐만! 아 열리는데 이봐 열려 이거 분명. 근데 언니 일단 이거부터 해야 돼요. 나 뭔가 하나를 하는 것 같아. 오! 잘했어. 오! 심리 상담. 쉐이크 점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상담을 시작해볼까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냈어요? 그냥 똑같았어요. 날카로운 물건 무서워하는 건 좀 나아지셨나요? 아직 무서워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만 보면 손이 떨리고 땀이 나네요. 아이고 저런. 심각하네요. 우리 천천히 개선해 나가 봅시다. 다음 상담도 수요일로 잡아둘까요? 네. 여기에 정기 상담 매주 수요일 4시라고 적혀있긴 해. 뾰족한 걸 무서워한다. 근데 얘가 뾰족한 걸 무서워하면 가위로 다 쟤를 자를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가 요정해봐. 이거 뭐 꽂는 데 없나? 뭐지? 정말 어렵다. 근데 여기 가방 본 사람.
아 근데 이런 건 아니겠지? 헐 언니 뭐 나왔어요? 얘가 약을 먹었네. 이거 누구 가방이야? 이게 그 쉐이크정. 아 맞췄어. 이거 그거 하네? 상담하네? 그래서 얘가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긴 해요. 근데 수면제. 그럼 이 수면제를 저기다 탄 거네. 알았다. 일부러 처방전을 받으려고 저 상담을 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어 열쇠 찾았어 언니. 찾았어. 잠시만. 네. 빨리 갈게. 열쇠를 찾았다고? 비밀문서 있는 건가 여기? 열렸다. 오. 두둥. 어? 어? 두둥. 어? 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사랑 메모리야. 감사합니다. 어느덧 보다 기분이 좋네요. 긴장했는데. 굉장히 일이 어려워지고 있어. 확실히 이분은 아닌 것 같아. 이제 찾을만한 걸 다 찾은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이게 ZZ 여기 이가 ZZ처럼 생기긴 했는데 아니겠죠? 어? 다이어리? 이거 그냥 무력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 여기 뭐가 있어. 돈 막스와 어쩌다가 포차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통했다. 오히려 반대라서 비번. 잘 통하는 걸까? 비번 안 보고도 또 있어. 오늘도 전당포 주인이 포장마차에서 투정을 부렸다. 아 꾸정, 아 주정. 그놈의 돈자랑 좋겠네. 방음이 너무 안 된다. 빨리 합격해서 이 쪽방을 탈출하고 싶다. 아 여기 오지 않아도 이렇게 들리는 거구나. 또 있어. 7시 30분쯤에 저녁 먹으러 포장마차에 갔는데 오늘은 포장마차가 닫혀있어서 그냥 돌아왔다. 1월 28일. 이게 언제지? 1월 28일. 28일이에요. 사건 당일이 28일이에요. 근데 여기 닫혀있었대.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찍었잖아. 그 사진을. 딱 여기서 이렇게 찍기는 했거든. 그니까. 어? 근데 있어. 뒤에가 중요한 일이. 뭐? 라떼 사오는 길에 쿵소리가 나서 전당포 가보니 전당포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다. 아 그래서 옷을 묻었나 보다. 너무 놀라서 그냥 뛰어나왔는데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119에 전화해야 되나? 근데 내가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그 옷은 아니네 일단. 근데 이건 알리바이를 위한 일기장일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가 끝이야. 내 생각에는 이 오늘의 메뉴에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의 메뉴, 이거 메뉴마다 달라. 매일매일 다르겠어. 매일매일 다르다. 28일은 손만두. 근데 안 했잖아. 28일 건 없어. 28일에 왜 안 했지? 분명히 손만두가 별표카에 쳐있거든? 맞아. 근데 얘가 7시 30분쯤에 저녁 먹으러 갔는데 닫혀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7시 35분에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럼 다들 지금 누가 가장 열심히 가요? 지금? 아 나 저 곰돌이를 보고 떠올려봤네. 근데 그 옷에 대한 그건 있는데 빚쟁이는 어딨어? 일단 나는 고시생 옷은 아닌 것 같거든? 그리고 환경미화원 아저씨도 아닌 것 같아. 난 다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이렇게 세 명이 되는데 나는 솔직히 건강팔찌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은 아니야. 난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인데 빚쟁이는 돈 안질리나한테 돈을 빌렸겠지? 우리 근데 이쯤 돼서 힌트 한번 쓸까요? 어 그거 좋아. 한번... 그래 네. 거의 이 정도면은 어디 있었지 그거? 우리 그냥 같이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 왠지 영감이 떠오를 것 같아. 두꺼비지? 이거 봤잖아 우리. 어, 뭐가 아까 없었는데? 누나랑 나랑 봤는데? 어. 없는데요? 아 요거다. 아. 아 난 여기 쥐가 있는데. 어. 뭐야? 뭐야? 현수. 현수랑 도토리. 현수. 현수랑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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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도토리가 있지? 현지를 읽어볼까? 우수에게. 우수야, 나막스. 내가 부모님께 크게 혼날 일이 있어서 핸드폰도 정지당하고 오늘은 카드도 정지당했어. 좀 이따 아침 버스로 급하게 본가에 들어가게 됐어. 편지랑 같이 도토리 넣어둘 테니 내가 그동안 모았던 호텔 비용 좀 내줄 수 있을까? 남는 도토리 너 가져. 혹시 연락할 일 있으면 여기로 연락 줘. 우리 엄마 번호야. 근데 이게 28일이네. 우리 엄마 번호? 엄마 번호에서 전화해보자. 그 전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오! 어! 대박! 전화가 가능한가 봐! 아닌가? 해봐요. 010-1274-0005. 걸려요? 최근 발신 번호는 5105. 언니가 어? 방금 눌러서. 5번입니다. 뭔데? 전화는 했네. 했네. 오수가 했어. 연락할 일이 있었나 봐. 그러면 왜? 나 이제 더 이상 감이 오지 않아. 진짜? 그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야 잠시만. 이 사람 번호야. 잠시만 나 지금 소름 끼쳤어. 야 잠시만 나 진짜 다리 지금 소름 끼쳤어. 그 돈막스는 핏쟁이잖아. 돈 빌린 사람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야. 엄마랑 거짓말 치고? 응. 에? 다이아몬드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맡기고 돈을 받았는데 돈이 다시 필요하니까 다이아몬드를 다시 끊고 이렇게 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왜 이 돈 안슬리나의 번호를 알려줬을까? 그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다시 준 건가? 아니 여기다가 주워서 받은 도토리로 다 청산하고 자기가 다시 다이아몬드 갖고 튄 거지. 알았다! 일부러 처방전을 받으려고 저 상담을 한 거 아니야? 어, 그럴 받으려고? 수도 있어. 얘가 용의자일 수도 있겠네. 왕깔끔이. 왕깔끔? 왕깔끔? 응? 왕깔끔은 다른 애야. 그럼 얘가 받아서 얘한테 줬나? 아닌데? 잠시만, 우리가 자유가... 지금 이거를 풀어야 돼. 어머 카메라 괜찮니? 카메라야 괜찮니? 카메라야 재미와 정리를 해보면은 얘한테 수면제가 있는 건 맞아. 청소부가 수면제가 있음. 어 상담원 애가 쉐이크장 뾰족한 거 무서워하는데 얘가 유저차 탐. 총지배인이 유저차 전달. 프론트는? 아 프론트 돈을 요구.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당 다 껀떡지는 있다요? 응. 그러니까 심리 상담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 요정인가? 요정이 봐? 나무... 그런가? 나무 요정?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디다가 대요? 어디다 대요? 아시잖아요. 어디예요? 저기? 여기? 감독님 눈빛이 이쪽을 가리켰는데 어? 감독님 눈빛이 이쪽을 가리켰는데 어? 아, 우리 바보 같아. 설마 이걸 리는 없고. 자, 너 이제 너가 영감이 그래. 떠올 때 된 거 같아. 나 왠지 영감이 떠오를 것 같아. 유재는 생각했다. 나무 그림에 아! 그래? 아 얘를 문질러라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내가 다 됐는데?
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뭐가 나와, 뭐가 나와? 파란 색깔. 전자 같은 거. 전자 같은 거. 야, 내가 열린다고 했잖아. 아, 야, 야, 나오긴 뭐가 나와? 이거 헌터 카트. 여보, 여보. 뭐야?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 대박이야. 우와! 오! 어? 언니! 뭐야? 우와, 너무 신기해. 그래, 저 우리 정자가 생긴 걸! 야, 이 여정자 씨가! 야! 야, 당장 말해봐! 근데 갑자기 저는요? 저도 아니에요. 이거 뭐? 왜? 쉐이크종. 사장님이 우리의 계획을 눈치챈 것 같아요. 이것도 쉐이크종? 자, 나 이것도 읽어볼게. 그때 계획을 실행해볼까 해요, 쉐이크종. 나무요정이랑 쉐이크장이랑 뭔가를 짜는 것 같은데? 그럼 바텐더네. 응. 아니야, 근데 계획을 실행할까 했는데 맨 처음이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바로 나무를 옮겨 심는 거예요. 아... 그래, 일단 이거를 가져가자. 아, 얘 그냥 데려가자. 그래. 우와, 근데 여기 좋다. 진짜 신기해. 저 나무를 읽어봐야겠다. 나무 집을 짓고 약간 이런 게 계획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걸 몇 번 쓸 수 있는 거야? 나 왠지 영감이 떠오를 것 같아. 나 왠지 영감이 떠오를 것 같다니까? 이제 응답을 안 주셔. 아, 너? 내가 나 쓸 수 있다. 나 왠지 영감이 떠오를 것 같아. 달력에 있는 생일을 좀 더. 그래, 아까 달력에 엄청 많았어. 그 뒤에 생일 다 적고 있어. 2021년 1월 2일 2월 10일 생일 호텔 오픈 기념일인가? 아니면 그냥 0517 해볼래요? 0517. 근데 언니 틀렸어. 레이먼드 틀렸어. 거의? 그렇고 청소부랑 얘 사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근데 갈수록 되게 무서운 곰돌이들이네.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니까 깔끔씨는 아니겠네. 그러네. 깔끔씨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할 리가 없으니까. 깔끔씨는 아니고 바텐더 아니면 프론트. 좁혀졌네. 우리 일단 이걸 다 가지고 절로 나가요. 깔끔씨가 아닌 이유. 연인 사이여서 이상했던 거야. 사귀는 거라서. 바텐더는 아니라는 명확한 이유가 아직 없죠. 근데 이 편지만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홈 지배인 아니면 프론트인 거야. 결정적이야. 근데 이랬는데 나무 이유가. 그러니까 난 얘만 어떻게 얘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실히 하지? 왜냐면은 나무 떨어져 죽는다며. 맞아. 나무 떨어져서 얘는 아닌데 그러면. 얘 나무 떨어져. 총지배인이라고 치기는 총지배인에 대한 증거가 너무 불충분해. 총지배인 그거 할 만한 게 그거 유저차 갖다 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뭔가. 근데 이 방에 책이 많다. 리더에 대한 책이 많아. 맞아. 리더십이 그러니까 여기 책에 뭐가 있겠지. 그러니까 뭔가. 근데 언니 제가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성공하는 방법 1번.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어 사장님을 죽인 거 아니야? 자기 사장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그치? 여기 성공하는 책이 두 개 여기 성공하는 책이 두 개 왜? 뭐야? 뭐가 열리는 거 아니야? 내가 잠깐만 뒷면 뭐 있다. 이거 열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뭐가 있지 않을까요? 와, 야, 잘 알았네. 홍지배인 님이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야. 진짜 눈이 멀어서. 이거 세습자 어떻게 알지? 아니면 이 책에도 있는. 책에 아까 이거에 긁혀 있었거든, 가운데. 어이? 여기 이렇게 돼 있었거든? 450명. 450 해보자. 450 아니면은 115쪽. 돌리는 거 아닌 거야? 이거. 115. 115쪽? 잠깐만.
이제 힌트 못 하나? 비번에 대한 거 너무 하고 싶은데. 아, 영감이 떠올라. 30점 할 게 뭐였지? 여친 참석단은 생각했다. 다 같이 사랑스러워를 추면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다 같이 뭐라고요? 사랑스러워? 시작! 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와, 네가 날 남자라는 게 사랑스러워. 기다림이 들 용기마저. 여친 참석단은 생각했다. 책을 다시 제자리에 꽂자고. 왜? 얘가 여기 있었어. 왜 이래? 어? 뭐야? 우와! 우와! 뭐야? 야, 53! 530, 530, 530! 그거 아니야, 저거. 530, 530. 열렸다. 왕! 왕! 뭐야? 비밀의 수첩을. 어? 수면트다! 어? 어? 사장님도 저거 보니까 꼬꼬정이 당첨이네. 엄청나게 면방을 줬네.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대. 그다음에 엄청나게 지금 너나 잘해. 너무 진짜 너무 화났다. 너무 화났다. 아, 총 지배인이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와, 근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와? 와, 신기하다. 얘 다시 걸어줘야겠다. 자, 나무의 요정님, 나무의 요정님 듣고 계십니까? 나무. 만년나무님, 만년나무님, 저희가 열심히 추리한 끝에 범인을 찾았습니다. 범인이 청지배인인 이유는 일단 그 사장에 대한 원한이 너무너무 많았고 청지배인에게 음료를 건넸는데 그 음료에 본인이 소지를 하고 있던 수면제를 타서 맞아. 사장에게 드리겠습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범인은 청지배인입니다. 아, 이제 그냥 우리 이어서 나 힌트 하나 더 쓸까? 그래. 그리고 하나는 엄지 좋아. 거는 좀 나중에. 그래. 그래요. 응. 나 왠지 영감이 떠오를 것 같아. 그때 누나는 생각했다. 캐릭터들의 시간대를 정리해보기로. 거의 했어요 이미. 아니야, 정리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28일에 일단. 28일에. 일단 돈막스 씨는 떠났어. 떠났어. 그리고 오수가 7시 반에 포장마차로 왔었는데 닫혀 있었어. 7시 35분에 황경미와 우루라님 찍힌 창문에서 완전 골절이 되셨어. 쓰러지는 거. 그리고 우루라는 입원했고 지금 골절이고 양팔. 어! 우루라는 7시 40분에 입원했어요. 조금 지나서 라떼를 사러 갔는데 그때 전당포로 들린 거야, 오수가. 거기 이제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고. 시계는 8시에. 아니, 엄지 것까지 써볼래? 나 왠지 영감이 떠오를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어디를 구경했다. 열대를 돌리고 나서 엄지 손가락을 태도해볼까. 아. 열쇠를 먼저 써야겠다. 아, 여기 한번 다시 와보자. 아니, 증거가 왜 이렇게 없지? 근데 나 저게 너무 의심 같거든? 그럼 이 사람이 알고 보니 그 보험 담당자였던 거 아니야? 근데 저기 열쇠가... 맞아, 이 엄지손가락은... 근데 여기... 증거 아니겠지? 여기 있다! 뭐가? 아, 귀여워! 아, 크기가 이거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엄지 손가락 하니까 엄지가 엄지 손가락 때문에. 아, 그래, 엄지 손가락은 엄지. 오, 오, 이거네. 아,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나 진짜 놀랐어. 아, 진짜 무서워. 루키 괜찮아? 그러니까 굉장히 골고리 굴렸어. 오. 우와. 아, USB. 심장 아파. USB. 이게 비밀 문서가 있겠다. 여기 있네. 언니 이렇게. 저기 아까 민증 한 번만 갖고 왔지. 와, 잠시만. 나 이렇게 놀래키는 거 심장 약하다고요, 예린이. 제트 제트 오오 제트 제트 오오 열린다.
굉장히 유력한데. 왜냐면 사건 당시에 문이 닫혀 있었고 이 사람이 우유를 마시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을 테니까. 그리고 네. 마을 사람들에 대한 그런 뭔가 일정이나 이런 거 제일 잘 알고 있어. 맞아 맞아. 근데 환경미화원은 거기를 굳이 왜 올라갔을까? 아 그게 제일 의심이 그 시간에. 포장마차 앞으로 와서 정답을 외쳐주시면 정답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도둑이 너야! 아 왜 자꾸 떨어뜨려? 이럴 줄 알고 나 기만 거 뭐였지? 나 소리 예민하다. 일단 가보자고. 무서워 갑자기. 거기 다이아몬드가 있나 봐. 맞다. 와 진짜 맞췄다 대박. 와. 놀랍게도 전원 성공. 그래서 범인은 총지배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스모크다 스모크. 와 만년의 나무가 듣고 계셨나 봐. 저희가 맞다면 연기를 더 뿌려주세요. 공감합니다. 내려오세요. 한 시간 만에. 와 부셨어요. 안 채웠네. 그렇네. 오늘 탐정단이 되어서 사건을 해결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저희 생각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저희 팀은 약간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다들 잘해. 처음에 내려. 밀어붙이시는 힘은 신비가 좀 있었고 소환 언니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걸 자꾸 생각해냈고 저는 이 모든 걸 받아먹어주는 역할을 훌륭하네요. 저는 오늘부로 약간 진짜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인형은 믿으면 안 된다. 저는 근데 다른 어떤 힌트보다도 그 열쇠, 그 금고 열쇠 딱 했는데 와 과자랑 깨가 있어서 맞아, 그때가 딱, 제일 쾌감이 있었어. 상자를 열었는데 딱 간식인 거야. 어려운데? 좋았어. 아 너무 좋아. 냠냠. 맞아. 아 결국 다이아몬드는 내 손에. 오. 지금까지 여자친구 탐정단이었습니다. 예, 제 이름은 조동이고요. 인형특별시 핫플레이스 조동이네 부처 사장입니다. 전당포 그 친구는 성실하긴 하지만 자랑이 너무 심했어요. 특히 우유만 마시면은 훨씬 심해져가지고는 자랑을 하면서 춤을 추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 버릇 때문에 이번에 도난보험 가입도 거절당했다지요. 전당포가 이번에 자랑한 건 돈막스 청년이 맡긴 왕다이아몬드였어요. 그 부모님 집에서 몰래 가져온 다이아몬드인 것 같던데 바로 들켜서 부모님 집으로 소환당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외상값은 다 갚아가지고 뭐 저야 좋았지만요. 아무튼 전당포 자랑이 어찌나 얄미운지 한번 골탕을 좀 먹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평소보다 가게를 좀 일찍 닫고 숨어서 전당포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저 환경미화원 오로라도 다이아몬드를 훔치려고 했더군요. 제가 그 순간에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내가 다이아몬드 얘기할 때는 뭐 관심도 없는 척 하더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에 전당포로 들어갔어요. 금고 비밀번호야 뭐 전당포 딸의 생일인 걸 지인들에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전당포 딸 생일 파티도 뭐 저희 가게에서 했거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빼는 가게 전장에 숨겨놨습니다. 저는 진짜로 잠깐 놀려주려던 것 뿐이었어요. 정말로 보석호텔의 종지배인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고 나서 한시도 이를 게을리 한 적이 없습니다. 손님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며 최고의 호텔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장 레이먼드 철수 킴. 그는 제가 뭘 하든 고투를 잡고 비아냥댔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저를 더 잘 따랐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이 분명했죠.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만년나무 위에 호텔을 짓는 속으로 무슨 리더를 하겠다고. 프런트 직원의 갑을 요청권을 설득하다가 거절당한 이후로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점심시간 청소부와 프런트맨이 자리를 비운 사이 청소부에 수면제를 훔쳐
바텐더에게 차를 넘겨받아 그 안에 섞은 뒤 사장의 책상에 올려놓았죠. 그리고 그 뒤에는 네, 레이먼드 철수팀의 소문을 뜯어간 범인은 바로 저, 종지 베인입니다.